제5회 이 동문회 정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시간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미 동부노에 소속되어진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미동부노의 정기노회를 모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두 분의 강조사님께서 목사고시를 마치고 어제 안수를 받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두 분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이 정기총회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미참한 우리 회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함께 속히와 우리 이 노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여탁드려올 때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대한예수교 합동장로의 미동부 노예로 정기총회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 세우신 미동부 노예를 통하여 정경총회장님 이하 회장님 모든 임원들 회원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더 충만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미동부 노예가 부흥성장 발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이 말세의 지말에 귀한 기름 부음의 종들을 배출하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기간으로 우뚝 세우셔서 홀로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정기총회를 통하여 각양의 모든 안건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이 또한 상달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순서를 주장하여 주셔서 두 분의 목사님의 안수식까지 흠량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간의 기름 부음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의 기름 부음에 마지막 그리스도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안수식 현장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교리는 떠나가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미동부 노예 소속된 소속함을 능히 만천하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렸고, 예배 시종에 갈 모든 순서를 주 성령께 의탁하오며 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고백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3장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 황정우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왜 우리 인간의 여러 기관이 있고 부위가 있는데 꼭 마음을 주님은 잡아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그러셨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꼭 마음을 잡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고 그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관하니. 가장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자.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출구도 있고 입구도 있고 더러운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는 마음을 가장 하트를 더러운 것으로 봤을까? 아,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뭐지요?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여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 28, 29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 쓰셔서 훌륭한 전도자로 만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저 밑바닥 사람을 참 좋아하셨구나. 밑바닥 사람을 들어 올렸구나. 우리 몸의 부위 중에도 가장 더러운 것을 잡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셨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거를 그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거짓된 것을 들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될까 할 때 우리 지금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보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유일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랬죠. 그럴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너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혼자서 가끔 설교하는 날이면 그 전날 저녁에 꿈에 저녁에 리허설을 해지더라고. 꿈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하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아하 우리 몸 부위에
마음이라는 곳에다가 센서를 붙여갖고 그래서 네 마음은 네게 아니야. 네 육하고 구별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예정하신 분은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시구나 하는 생각도 해지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본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게 우리 주의 종들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 온유는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80이 넘어도 역시 어려운 것은 온유라고 나는 믿어져요. 사람 관계가 온유한 성품을 갖지 못하면 전도 안 됩니다. 1960년도, 1970년도는 한국에서 전도할 때 교회 말뜻만 박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전도는, 지금의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묻는 자에게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형편없는 바닥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 제가 원래 바닥 출신이라서. 바닥 출신인데 감히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다? 와, 이거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 말이 또 무섭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출신들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갖습니까? 매일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밖에 없고 그게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그게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육의 나와, 영의 나와의 관계라고요. 밤낮 싸우지요. 내 속을 지배하는 마귀 사단이 나를 완전히 떠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서 뱅뱅 돌지 않아요. 내 약점만 보면 달라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늘 지켜야되는 일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우리가 죄적으로 할 얘기가 나와요.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너희가 선행을 한단 말이죠. 그 선행을,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주변에서 늘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로. 그걸 자꾸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요새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상황화입니다. Contextualization. 옛날에 예수를 전도하는 방법과 요즘의 예수를 전도하는 방법은 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해서 처음에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아무래도 당신은 나와 다르구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도 좀 데리고 가시오 하고 하는 게 요즘에 예수를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방법 없으면 예수 전도가 안 돼요. 이제 옛날에 전도하는 방법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계시거든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몇 천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그 성경 속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적용이 그대로 되도록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야.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간단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니들이 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피리가 계시죠? Even when I am old and gray, do not forsake me, O Lord, till I declare your power to the next generation, your might to all who are to come.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다 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가슴이 뛰도록 벅찬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의 새 종을 두 분을 안수하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청회 및 동문회가 모여서 아버지께 충성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일거수 일투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두 다 부족한 주님의 종입니다. 허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몸 부위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거룩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변에서 보고 부끄러워하다가 부러워서 주님 앞으로 늘 다가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동분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아버지의 모든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치셔서 그분들의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참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가 길기 때문에 컨셉을 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좀 소개해 주실 분이 있는데 우리 양경욱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멀리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지만 메릴랜드에서 우리 서준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서준택 목사님은 이제 우리 노회에 가입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참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참으로 환영하고요. 예, 우리 아울러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두 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따가 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모님들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준현 강조사님하고 김준현 전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예. 얼굴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오신 우리 배대진 강교사님과 사모님이 유모차를 끌고 계시는데 우리 조혜리하고 같이 왔습니다. 예. 정말 귀한 발걸음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우리 웰컴 투 카르투스. 예. 카르투스 목사님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우리 같이 왔는데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예, 광고는 이걸로 대치를 하고요. 노회는 우리 오늘 신부 임원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서준택 목사님 우리 가입 청원이 오늘 있는 그것이 우리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경총회장이신 강인암 총장이 나오셔서 강인암 목회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노예와 지교의 배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